안녕하세요. 라라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영종도 운남동에 위치한 1층 상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. 먼저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? 자, 여기가 운남동 원룸 단지고요.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약 1000세대 규모의 영종 자이도 보이고요. 오늘 소개하는 상가가 이 근처이기도 해요. 여기는 중구 제2청사와 보건소입니다.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가 라인입니다. 제가 카카오 지도로 거리를 재봤는데 대략 9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농협 하나로마트, 우체국, 운남 초등학교, 물류고등학교입니다. 노란색 화살표 방향이 하늘도시로 가는 길이고요. 반대편 영종자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하늘대로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의 상가를 자세히 볼 건데요. 바로 여기 노란색 별표 친 부분입니다. 상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영종자이로 들어가는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지도를 통해 전체적인 위치는 한번 확인해 봤고요. 이어서 오늘 매물의 현장 주변을 촬영한 영상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한 상가 건물의 1층 두 호실을 소개할 건데요. 첫 번째, 두 번째로 나눠봤습니다. 이제 현장을 둘러보러 갈까요? 먼저 현장 주변을 한번 볼 건데요. 이 사거리에는 파리바게트가 있고 현재 맞은편에는 메가커피가 인테리어 중입니다. 맞은편에 보이는 왼쪽이 오늘의 매물입니다.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. 영종자이 앞 사거리에 서 있는데 도보로 이용하기 가까운 위치입니다. 현재 1층에 메가크로플이 입점해 있고 오늘 소개하는 두 개의 매물은 메가크로플 오른쪽 두 호실로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내부를 한번 볼 건데요.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 호실은 화장실이 있는 호실입니다. 화장실이 좀 아담하긴 한데 그래도 내부에 있으니 체크하시고요. 여기는 전용 약 15평 정도 되고요. 안에 내부 모양은 정사각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사각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건물 자체가 버스 정류장 바로 뒤이긴 한데 특별히 이 호실이 제일 가까운 위치입니다. 바로 앞에 정류장이 보이고요. 오른쪽으로 가시면 파리바게트, 왼쪽으로 가시면 영종자이 방향입니다. 두 번째로 이번 호실에는 뒷문이 있어서 상가 운영하실 때 편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는 전용 약 13평, 역시 앞에서 소개한 호실처럼 버스 정류장도 보입니다. 요즘 운남동 건소에 1층 상가가 거의 다 빠진 상태인데요. 이번에 소개하는 상가는 영종자이 아파트와도 가깝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 사거리라 위치도 너무 좋죠. 운남동 1층 상가 찾으신다면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입지. 렌트프리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한 게 있어서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. 지금까지 라라 부동산이었습니다.